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. 손님이 없었어요? 아예 한 명도 없었어. 뭐 하시는데? 커피숍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호프 같은 것도 술좀 하고. 팔고? 예, 저녁에는 그렇게 좀 하는데 너무 안돼 갖고요. 신랑은? 없어요. 죽었어요? 예? 죽었어요? 아니요, 어머. 노름하고 집 나갔어요. 노름하고 집 나갔어? 예. 미친놈들이네. 아이고. 혼자 얼마나 됐어요, 나간 지는? 거진 결혼 생활은 한 5년밖에 못했고요. 그러니까 동갑이었는데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속상한 게 이제 남들은 아무리 도둑놈도 바깥에서 도둑질해서 지 처자식은 먹이잖아요. 먹여 살리려고. 근데 이놈은 언젠가부터 미치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거뭐다 갖다가 저기 매번 뭐 엄마 안 그래도 갖다 파, 살아보려고. 엄마 안 갖다 파는 것만도 다행이다.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내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냥 죽고 싶었죠. 그러면서 근데 참 옛말에 예. 바람 핀 놈하고는 살아도 노름하는 놈은 살지 말라 그랬어. 예, 근데 이놈하고 지금 저기 하면서 몇 번은 기회를 주고 문자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.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막내가 이제 4살이니까 걔 있고 고3 이제 19살짜리 있어요. 19살짜리. 그러니까 예,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매달려 보다가 이제 나중엔 제가 그냥 그래 내가 널 놔줄 나 왜냐면 불러드리면 또 사고치고 또 긁어가가지고 아니, 또 절대 불러드리지 나가버리고 마세요. 또 나가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놔줘야겠다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사실은 혼자 그 필터 갈러 다니면서 차도 없이 한몇년 고생했어요. 그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것도 지금 대출받아서 좀 시작했는데 이놈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. 그래서 빨리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아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못한 거예요, 선생님. 그러니까는 유책 배우자라 해서 그놈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그래서 문자도 남겨보고 별 저길 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지 집에 시골에 있는 그 자기 엄마도 이제 논 있는 것도 다 팔아먹고 동생들도 다 병신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도망다니고 이러니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혼은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밥도 그렇고 엄마가 소송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그놈이 뭐 저기도 안 하고 근데 소송할 돈도 없거니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그러니까 불리하게 저를 이것 때문에 저기 하진 않을래나 제가 지금 올해가 또 무슨 안 좋은 삼재라는 그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서두르세요. 소송하는 거는 굳이 돈 들어가서 이렇게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 같은데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어요. 예, 거기 가서 이렇게 사정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혼을 저기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. 이혼은 바로 될까요, 선생님? 제 운으로? 운으로 이혼이?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기를 신랑이 그렇다면은 이혼 사유가 돼요. 엄마가 잘 살고 싶으면 양이불 조상 좀 말끔히 청소 좀 하세요. 다시 선생님 안 들려요. 아, 뭐라고요? 조상일 좀 말끔히 하시라고.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요. 예. 피고 싶으시면 조상일 좀 말끔히 하셔 그냥. 예, 그래야 엄마가 저 애들도 저기야 되고 신랑도 그나마 그래도 노름짓거리라도 덜해요. 아이, 골수가 베겼구먼, 뭐, 신랑은. 생각도 안 해요, 지금. 우선 애들하고 키우고 살 생각하는 거지. 알겠습니다. 아, 예, 선생님, 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 저기 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